좀 해주세요. 나가보셔도 돼요. 네. 뭐야? 도구 없이 들어온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? 보청 지배인? 동희 씨, 그만 나가보세요. 네. 조용해? 어제 간호코서는 아직 안 온 거야? 하룻밤 재웠으면 쬐깍 보낼 것이지. 개선옥이 이거 아니 몸푼 며느리 지금 붙들고 지금 일 부려먹겠다는 거야? 아우 얘가 정말 아우 아니지 핑계김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아유 어떡해 저녁도 해결하고 우리 놀부도 만나보고 내가 가야겠다. 한나씨 어? 다 떴어요? 어디 한번 봐봐요. 이야 이거 눈밭에 굴러도 안 얼어 죽겠다. 응? 어때요? 잘 어울려요? 나도 이런 거 하나만 떠주라. 응? 우리 동이 제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제임스 거 만들 거예요. 제임스 만나면 선물할 거예요. 한나씨 우리 말에 그림 속에 떡이란 말이 있어요. 네? 먹지도 못하는 그림 속의 떡보다는 내 밥상 위에 있는 누룽지 한 조각이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. 아, 그걸 모르시네. 제임스가 떡이고 봉이 삼촌이 누룽지예요? 이야, 안나 씨 진짜 똑똑하다.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한테만 신경 써요. 네? 그 틈나는 대로 전화 좀 하고. 어머, 안녕하세요. 네. 선옥이 넙죠? 아니 지금 안에서 쌍둥이 보고 있는데? 영화를 보고 갔으면 감상이 어땠느냐. 또 배우들이 이렇다 저렇다 애프터 인사가 있어야지 무심하시게. 근데 뒤에는 누구야? 아 저기 저 여자 안녕하세요 안나 레이커입니다. 당신 여길 왜? 다시 미국 가는 거 아니었어요? 아니 왜 여기 있어? 너 아니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언제 온 거야? 여기는 아유 사부인 언제 오셨어요? 아유 들어오시지 않고요. 안녕하세요. 사회는 지금 난리가 나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왜 이렇게 전화를? 아 엄마 여기서 뭐해? 다들 숟가락 들다 말고 엄마 기다리는데. 아니 저 옆에 나하고 저놈이 이 집에 들어온 거 알고 있으면서도 제깍 전화를 안 했어? 왜 입 꼭 다물고 있었어? 왜 입을? 난 나중에. 나중에 언제? 네 언니 죽고 나서? 큰일 났어. 아니 저 인간들이 왜? 우리 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지금 다시 키워들어온 거야 도대체 어? 아 걱정 마 엄마. 새 언니 결혼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? 그리고 가만 보니까 둘 다 나쁜 사람 같진 않더라. 아 착해. 이게 지금 아구냐 적구냐 어? 야 너 지금 목구멍으로 밤이 넘어가니? 네 언니 결혼이 파탄 나느냐 마느냐 이런 지경인데 지금. 이 샐러드 너무 맛있어요. 알이 톡톡 터지는 게. 아가씨 여기다 물 넣은 거예요? 그냥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. 등기 씨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소스에 연화를 좀 넣어봤는데 어떻게 괜찮아요? 맛있어요. 아가씨 긴장해야겠는데요? 동네 오빠 요리 솜씨가 완전 대박이에요. 세영이 정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샐러드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. 동해 총각 손끝이 야무져서 맛내는 데는 선수야 선수. 요즘 우리 식구들 입이 호가 간다니까. 그치 종이야? 응 동갑도 짱이야 짱. 이번 요리 강의 때 실력 발휘 제대로 한번 해봐. 네. 우리 동해 미워하지 마세요. 참 넌 세아 시어머니한테 우리 배추 잘 좀 봐달라고 얘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말이 없어.
얘는 사돈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 관계인데 함부로 이렇게 사짜를 청탁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. 교양 없어 보여. 교양 무슨 얼어죽을. 그냥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해. 저, 아버지, 우리 배추 꼭 그 호텔에 납품해야 돼요. 응? 왜? 왜? 있어봐, 있어봐. 아니, 무슨 말을 하다가 말어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버지, 야간 작업 있으세요? 응, 오늘 배추 들어온 날이라서.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, 아버지. 허리도 안 좋으신데. 세영이 뱃속에 있을 땐 몰랐는데 막상 쌍둥이를 눈으로 보니까 책임감이 무겁지? 과연 저놈들을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하고. 사람들은 부모가 조상이 불다고 하지. 아니야, 그거 틀린 말이야. 이제 너도 곧 알게 될 거다.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뿌리라는 거. 부모들은 그 자식을 위해서, 그 뿌리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못할 일도 없다는 거. 아버지, 세영이하고 싸우지 말고 쌍둥이 잘 키워. 아버지 간다. 네. 안녕하세요. 손발이 착착 잘 맞나 보네. 어? 무슨 일이십니까, 여긴? 행이라도 우리 세화한테 손톱만큼이라도 해코지할 생각 있으면 당장 관둬. 우리 세화 가정 깼다가는 니들 모자 지옥불이라 쫓아가서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. 걱정 마세요. 그럴 일 없을 겁니다. 명심해. 괜찮아, 엄마. 별일 없을 거야. 그래요, 아줌마. 뭐, 우리 송이 뭐 그려? 가족. 이건 아빠고, 이건 송이. 에휴, 둘밖에 없네. 송이야, 우리 송이한테 엄마가 생기면 어때? 엄마? 세영 언니 같은 새엄마는 싫어. 파티 엄마처럼 나 구박할 거야. 이제 그러면 그 안나 아줌마는 어때? 좋지? 안나 아줌마? 싫어. 왜? 야, 안나 아줌마는 절대 너 구박 안 해. 얼마나 착한데. 그렇게 되면 나랑 동희 오빠랑 결혼 못 하잖아. 싫어. 어이야, 동희야, 그건 네가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러는 거야. 동해보다 더 멋진 남자가 세상이 널렸어요. 그러니까 안나 아줌마를 새엄마로 한번 생각해봐. 응? 알았지, 송이야? 응? 아이고, 예쁘다. 응, 알았지? 응?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고 그래, 너? 그 동해인지 구정물인지 아는 애하고 그 근에서 엄마하고 한국 돌아온 거 알고 있어? 네, 알고 있었어요. 아니, 근데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왜 안 했어?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. 지금 내 걱정할 때야? 그 녀석 네 시댁 호텔에 취직도 새로 했고 그 요리 대회도 다시 나갔다는데 너 그거 알고 있어? 네, 엄마. 근데 걱정 말아요. 내가 절대 못 나가게 만들 거니까.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? 그 녀석 아주 요리를 잘하던데. 엄마, 나 믿어. 나